포드 매버릭 트럭 실물 영접을 하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저는 포드 매버릭 트럭 실물 영접을 하고 왔습니다. 포드 딜러로 가겠습니다. 혼다 딜러가 보이는데 과감히 무시하고요. 포드 딜러샵으로 렛츠 고! 저 멀리 브롱코 트럭이 보이고요. SUV인가요? 옆에 머스탱 차량 보이는데 무시하고 과감히 들어갑니다. 새 차 포드 매버릭 눈앞에 보입니다. 최고급 사양 레리엣 그레이드입니다. 와우, 역시 포드가 포드하네요. 야, 딜러샵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비 좋은 비디오 버전으로 레리엣 포드 매버릭 보고 계십니다. 앞 모양이고요. 잘 빠졌네요. 산타크루즈보다 트럭 같이 보이네요. 와우. 48,890달러, 한국 돈으로 한 4,500만원 정도. 17인치 타이어고요. 전체적으로 미끈합니다. 와우, 너무 멋져. 트럭 괜찮아요. 예, 트럭스럽죠? 트럭같이 보여요. 어메이징. 예, 오프로드 패키지가 있고요. 트렁크를 보면은 트렁크도 쫙 빠졌어요. 이거 짐칸이죠. 짐칸을 보면은 트럭같이 보이는 진정한 트럭이죠. 예, 문을 쫙 열었을 때 펼쳐지는 파노라마 쫙 퍼진 짐칸이 너무 멋집니다. 산타크루즈와는 약간 다른 느낌의 트럭 같은 트럭, 작지만 트럭 같은 트럭입니다. 한번 뒤쪽 문을 열고 들어가서 뒷좌석을 확인하겠습니다. 최고급 사양이라 그런지 가죽도 멋지고요. 디자인 I love it. 예, 머리 실내 높이 괜찮고요. 무릎 충분히 넓고요. 산타크루즈에는 이 그 팔걸이가 없는데 여기 팔걸이가 있어요. 와, 생각이 많이 여기저기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. 그리고 뒷좌석에 110V 아울렛이 있고요. 전선을 쓸 수가 USB 포트도 있고 110V 쓸 수 있게 저렇게 아울렛을 만들어 놓았고요. 가죽 포켓으로 되어 있고, 이게 뒷좌석에서 본 앞좌석 모습입니다. 위로는 선루프 열려 있고요. 이제 도어 핸들인데 저렇게 오픈 형태로 되어 있어요. 다시 앞좌석을 보겠습니다. 약간은 디자인이 뭐랄까 직관적인 물리버튼 다닥다닥 붙어있고 모던하다고 해야 되나요? 세련되지 않은 듯 하면서도 세련된 로터리 기어 방식 다이얼식이고요. 모던함과 좀 뭐랄까 애매한 디자인 형태인데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더 직관적이잖아요. 뭐 터치식보다는 바로 눌러서 확인할 수 있는. 그리고 재질이 약간 이코노믹스럽다고 해야 될까, 플라스틱으로 더덕더덕 돼 있긴 한데
고급스럽지는 않은데, 그렇다고, 아무튼 가격을 낮추기 위한 포드의 전략이라고나 할까,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컨셉인데 노프라 부릅니다. 좋습니다. 뒷바퀴 바닥을 보면은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있고요. 화물칸 다시 보면은 왼쪽에 110V 아울렛, 오른쪽에 작은 스토리지도 있습니다. 제가 뭐 자세히는 안 보고 간략히 한번 둘러봤는데 포드 이 매버릭 트럭이 정말 매력적인 트럭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이브리드 엔진을 갖추고 그냥 깡통 트럭으로, 굳이 4x4 올휠 드라이버 필요 없고요, 깡통 트럭으로 한 2,000만 원대에 이 트럭을 구입한다면 정말 가성비 짱인 정말 좋은 트럭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트럭이 SUV죠. 포드 브롱코 빅밴드. 가격은 캐나다 달러로 58,000달러, 한국 돈으로는 한 5,200만 원 정도, 5,300만 원 정도 하겠네요. 생각보다 무지무지하게 크네요.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리치몬드 오토몰이라는 곳인데 현재 18개의 딜러샵들이 있습니다. 한국의 뭐 중고차 딜러 매매단지 뭐 이런 형태겠죠. 근데 여기에는 이제 신차들 위주로 각각 딜러들이 나와서 단지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. 나중에 이곳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